드디어 나왔습니다. 네, 매수가 62,800원, 그리고 비중이 45%입니다. 자,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조언 부탁드려요. 라고 왔네요. 자, 이 종목 지금 뭐 한때 또 국민주였는데 카카오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잘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송민석 전문가님, 네. 지금 카카오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. 정말 큰 걱정입니다. 네, 정말 큰 걱정입니다. 네, 저 상담하기 앞서서 뭔가 네. 압박감이 오는 것 같고. 그럼요. 예. 그래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. 예. 네. 아무래도 뭐 카카오 하면은 솔직히 지금 딱 보셔야 될 시점은 그거 같아요.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17만 원대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금요일 종가가 4만 3천 원입니다.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.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62,800원에 다시 5%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자라서 물어보지 못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. 카카오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러한 이유가 앞으로의 AI에 대해서 카카오 자체에서 뭔가 보여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 특히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돼야지 이런 기술주들이 좀 반응을 합니다. 근데 하지만 올해 원래 연 3회의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은 했지만 아직도 하고 있지 않죠. 그렇죠. 그리고 연 1회는 뭐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손실권도 크고 비중이 큽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올라올 거라 좀 보이고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지금 월봉인데 사실 월봉보다 1년봉 좀 길게 보는 거예요. 진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죠?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. 근데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 21년도부터 지금 한 20년을 횡보했습니다. 이 가격대를 진짜. 그냥 그 가격대가 3만 원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좀 밀렸을 때는 그래도 이미 손절 늦었으니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카카오 끌고 가면은 본전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.